사다 TV 유신 쇼 뉴스 까기.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로 지하 혁명 조직보다 무서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코니온이죠. 유신을 무려 5년 이상 까대고 있는 아로. 그 인터넷 방송계의 아로. 코니온 세력들이 쉴 새 없이 포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아프죠? 이제 공격 루트가 뻔하다 보니까 이 종북 논쟁도 하도 쓰면 이제 뭐 식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안 놀래요. 예, 맨날 종북이다 간첩이다 하도 뻥을 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코니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껐다가 없네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뉴스까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100분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90분 방송 짧게,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빵빵 빵빵한 웃음을 드립니다. 사다TV 유신쇼 너무 재밌어요. 4년 이상 지켜온 UCC 클린 캠페인을 검은 대륙에서 단합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륙의 8.15 특사가 조만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보호 클린 UCC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8.15 특사를 강력하게 응징하고, 그리고 그러한 추악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대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지키자 클린 UCC,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키자 클린 UCC.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 인터넷신문 사자TV가 함께합니다. 앞서서 나가니 뭐야? 돈 줬잖아. 황동팔. 이러면 너 죽일 거다. 어디서 나를 협박해? 아이고 누님. 지금 무섭네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딱 5억만 주세요. 뭐야? 5억이 누구 계집 이름이야? 5억은 어디다 쓰려고? 누님. 사자TV 유신쇼 좀 도와주려고요. 뭐야? 별창녀, 별창남 도와주는 것보다 유신쇼 후원하는 게 두 배의 기쁨이 있어요. 뭐야? 리얼리? 별창을 후원하는 것보다 사자TV를 후원하는 게 두 배의 기쁨이 많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자TV 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야오 제키 제키, 아가씨 충전하고 가. 야오 가득 만땅 채워줄게. 충전하고 가. 가만. 야오 어서 와. 우리 집에 가면 충전지가 많아. 우리 집에 가면 실 좋은 전기가 많아. 술 사줄게. 폭탄주 만져줄게. 너의 몸 이제 우리 집으로 2차 가자. 충전 가자. 나는 충전맨. 누구든지 충전을 시킬 수가 있지. 너의 주둥이에 온몸에 짜릿짜릿 전기를 심어줄게. 자고 가. 충전하고 자고 가. 너의 다리가 섹시해. 이 다리는 누구 다리? 니 다리니 오다리니? 누구 다리 충전할게? 니 다리 충전하고 가. 자고 가. 잘해줄게. Come on.
별창 극장. 오늘도 구걸이는 열심히 구걸을 합니다. 야외 방송을 한다며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남는 거 없어요. 50 매니저님 빨리 쏴주세요. 50 그러던 어느 날 소원대로 구걸이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쉬쉬쉬 마시고요. 휴지병 가지고 와시오. 기가 막히게 아무지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날부터 구걸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별창극장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사다TV 유신쇼 한주간 편성안내. 매주 월요일 시사 핫 이슈, 다양한 언론의 뉴스를 쉽게 풀이해준다. 유신쇼 뉴스 까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문제 있는 것들은 모두 깐다. 대가리부터 존슨까지 거침없이 까는 독설 코너 클린 유시 씨와 함께하는 유신 독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매주 수요일 끼 있는 사람들의 개인기와 유신의 환상적인 애드립. 웃다가 똥 쌌어요. 그 똥을 어떤 BJ가 처먹더라고요. 유신쇼 전화개그 매주 수요일. 매주 토요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프리토크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세요? 일요일 한 주간의 UCC 핫 이슈를 시청자와 함께 토론하는 코너 현피토론. UCC쇼 진행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 교체, 휴방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고향 방문으로 생방송은 쉽니다. 2013년 UCC쇼 팬들과 함께하는 송년 모임 11월 23일 오후 6시 비치킨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편성표를 참고하세요. 두려워하라. 검은 대륙에 그가 돌아온다. 그는 폭력으로 무장한 울퉁불퉁 앰버생. 식당에 오지 마세요. 식당에 오지 마세요. 때리지 마. 아! 식당에 가면 모든 알바생이 그를 두려워한다. 싸다구와 냉면 그릇을 두려워하라. 검은 대륙에서는 폭행을 해도 일주일 만에 컴백할 수가 있으니 그가 오면 또다시 냉면 그릇을 던질 거야. 검은 대륙의 최고의 몬스터가 등장했다. 폭행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가 가는 집에서는 알바를 하면 안 돼. 세계 최초 폭행 복귀 스릴 OS 페퍼 서프라이즈. 검은 디저 세계 최고의 폭행의 달인 폭행맨 컴백 리턴즈. 드디어 알바들을 모두 폭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개봉 폭행. 자, 뉴스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냥 뭐 일배충도 기어 들어왔나 이렇게 시끌시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랄 연병이 사면발이 짝지 끼고 자빠졌나 아주 그냥. 아유, 집신벌레 소풍 왔나 아주 그냥 채팅창에서 그냥. 자, 뉴스 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45분, 2부 시청자 의견 4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낼름낼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여당 야당 3자회담 다시 부상, 열쇠는 박 대통령 손에. 여야의 시선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로 향하고 있다. 결국 대치전국을 풀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담이 대치전국의 해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겉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물밑에서는 회담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러면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엔 최고죠. 짜장면 시키면 탕수육을 주는 뻥이죠. 자, 청와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저는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순방할 때 G20마리 모임에 한복 입고 가니까 반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특정 신문에서는 제 화보집을 그 신문사 짱입니다. 아무튼 한길씨가 한길러 천막까지 자면서 저를 본다고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뭐 한 번 만나준 거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만나서 뭐 국정원 특검 개혁 뭐 NLL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안 만나겠습니다. 왜냐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에서 그냥 사십시오. 저 여린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얘기할 거면 오지 마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대표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누구지? 생각나면 워낙 존재감이 없으셔가지고 존재감이 없으셔가지고 생각남은 연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광장에서 천막 치고 계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대표,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 저 최명길 씨인가요? 저 연결이 잘못됐네요. 금나와라 뚝딱의 최명길 씨로 잘못 연결됐는데 다음에 연결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우리 제인 아저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아저씨. 예, 글쎄, 지금 이 속기 사태로 민생을 신경을 쓰고 국정원 개혁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글쎄, 우리 그네 누나는 맨날 해외로 그네 타러 가고 글쎄, 나라적으로 시끄럽고 월세 전세는 계속 폭등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빨리 김한길 대표와 만나서 민생 문제나 국정원 개혁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명숙이 누나, 한명숙 누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이 누나. 한명숙입니다. 저는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인데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한명숙은 재판이 끝나면 컴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뭐 괴로우실 분이죠. 우리 정희 누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났죠? 정희 누나. 이정입니다. 저는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나서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정희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저의 진실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인정하십시오. 어디 만져! 아우, 나 친일에 아를 내긴.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청와대 여당 야당 3자회담 빨리 해야죠. 이거 지금 뭐 언제까지 6개월 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네 타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회담 하네 안 하네 만에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호찌민 묘에서 치유 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아세안 회원국가 중 처음이라는 점 외에도 박 대통령과 베트남 사이에 얽힌 직간접적인 인연의 고리를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베트남전은 베트남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인데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두 나라가 한때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뭐 이번에는 또 헌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예 또 이제 베트남과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박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시대 나와주세요. 뭐야 이게 빨리 준비를 하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응? 내가 말이야 월남전에 파병해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어? 땅끌어 밀어버려. 왜 거기서 사과하고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린 정당한 일을 한 거야. 베트남? 까불면 땅끌어 밀어버려. 예, 안 되겠구만. 내가 다시 말이야. 내 딸한테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지킬 걸 지켜야 된단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베트남 땡끌어 밀어버려. 열심히 하고. 자, 소폭. 야, 안경 껴야지. 아유, 귀찮아가지고. 자, 아무튼 뭐 아버지 시절에 이제 파병 때문에 많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들이 죽으면서 뭐 그 돈으로 개발을 했는지 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베트남 관계가 나빠서는 뭐 좋으면 좋겠죠. 베트남 주석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다 TV의 유신 쇼에서 연결해 봅니다. 뉴스 가기에서 베트남 주석 나와주세요. 꽝 깡깡깡 안국빵 떡빵 똥꽝빵 똥빵꽝 병신들 빵 내정이나 잘 꽝 뻗다빵 빵빵 지들이나 잘해 병신아 빵빵꽝 빵빵. 네, 알겠습니다. 자. 야, 뭐 그 베트남은 잘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아, 지들이나 잘해라. 요건 좀 얘기 되겠네요. 아니 국가 내정도 제대로 통치가 안 되고 있는데 예, 뭐 외교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베트남 쌀국수나 처먹어야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원 3차장 국정원녀 사건 직후 김용판 만났다. 아, 또 잘못한 만남이네. 그 어느 날 국정원 여와 용판 만났다는 것을. 네, 또 만났어. 자, 원세훈 3차 공판에서 3차장 회동우 전화통화 시인, 원세훈 증거 제출 직접 지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에게 직접 보고 지시를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녀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회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 만났어. 검찰은 이 전 차장이 김 전 청장과 12월 11일과 14일, 16일 등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19일에 총 3차례 통화한 사실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전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차장은 11일 저녁 김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이런 사건이 있다던데 수서경찰서에게 보고가 없었느냐라고 물으니 김 전 청장이 보고가 없었다며 잠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러고 이제 청장님이 연락한 거 아니야. 팀장, 이거 아빠가 아니야? 이거 뭐 수생영 이거 영장 안 돼. 이거 아빠가 아니야? 이거 아빠가 아니야? 전 안 만나 사전에 안 만났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아주 긴밀하게 만난 거죠. 12월 11일과 14일, 16일 통화하면서 아주 깊숙이 디프하게 그래놓고는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개가 웃을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노통께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노통 나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살기 힘드시지요? 뭐 저 때는 저라도 살아있어서 저 까면서 힘을 얻으셨는데 요새는 까면은 잡혀가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뭐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다 잡아가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튼 나라의 정부 그리고 국가의 보안, 이것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의 정부기관에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국민의 핵심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서하면 안 되겠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권력원이다. 통제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LL 논쟁에서 제가 NLL을 팔아먹었다고 그렇게 했지요. 가보니까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뭐 이스키 사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네 누나도 정신 차리시고 국민들 얘기 좀, 야권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창이 형 나와 계십니다. 좀 바쁘신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회창이 형. 요새 왜 저를 안 불러요? 제가 원칙과 소신껏 정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큰애 누나가 잘하고 있어요. 저 좀 불러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불렀네요. 자, 이번에는 허경영 총재를 불러봤습니다. 허경영 총재. 허경영이에요? 예, 뭐 이석기 사태 제가 풀 수가 있어요? 제가 김정은을 만나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축기법으로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를 만나줘야 돼요? 안 똑같네. 아, 오랜만에 했더니 안 똑같네. 아맹란인데요! 조졌어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차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새록새록 새로운 진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조선일보에서 또 검찰총장 또 흔들의자에 좀 앉혀놓고 있죠. 막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내가 보기엔 현실이 더 막장인 것 같아요. 아주 개막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또 대규모 열병식. 신형 무기는 안 보여. 북한이 또 대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딸 이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뭐 주애다. 김주애.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의 보고로 열병식이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장군 6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열병식으로 기름 닿으면은 우리 인민들은 한겨울에 배돼지의 동상에 걸리고 존선의 고두름이 얼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으로 김정은 연기의 돼지 동물을 찬양하면서 대회에 우리가 아직 기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개버러지 같은 짓입니다. 열병식 안 하면 저기 뭐 탱크랑 이런 거 움직여야 되는데 겨울 앞두고 기름을 좀 아끼지 말이죠.
김정은 제1비서 1비서 왼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른쪽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자리를 했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군사 빵빵하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오바마가 직접 보면 피옹신? 뭐야? 고철? 오마이갓! 네. 자, 그래서 워싱턴 DC 인사이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나와주세요. My name is Obama. Is North Korea 열병식 평신진 나가오 마 캐리 무기 후저 사야 돼. Come on baby. 예, 무기가 후저. 아, 고철이 수준이지. 에, 그러니까 저기 뭐 열병식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나 살아있다, 나 건재하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저 엿장수 아저씨나 좋아하지. 아, 재래식 무기 고철 갖다가 그냥 어, 기름 짜내가지고 그 열병식 갔는데 지금 저 김정은 표정이 안 좋아요. 아, 표정이 이거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 추천 감사합니다. 이비비님이 오셨네요. 아, 또 다음 내용입니다. 아, 김미희 일부 공안당국 빨 보도 거짓 법적 대응.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9일 일부 언론의 공안당국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금 서울신문에서 공안당국발 보도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제가 북한 측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른바 아로 국내 총책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며 100% 날조된 거짓말이다. 저도 아까 이 기사를 봤는데, 아, 정말 좀 국정원은 단어컨대 말이죠. 주식시장 찌라시를 능가합니다. 일단 지르고 봐요. 예,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어, 일단 이게 무서운 거거든. 누군 빨갱이다! 누군 주사파다! 누군 아로다! 아니면 말랑깨롱.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공안당국에서 뿌리면 갖다 씁니다. 나중에 재판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언론사에서 이겨요. 왜? 공안당국에서 준 거니까. 어, 국가기관, 사법기관에서 나온 정보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가지고 무죄를 줘요. 예, 무죄를 준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 그 다음에 국정원.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국정원을 고소하면 되느냐? 국가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국가기관에서요, 최고의 로펌을 써요. 최고예요! 예, 최고의 로펌을 갖다 땡겨가다가 세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소송을 하면 국가의 세금, 국가의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써가지고 변호를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공안당국이나 그런 당국 그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은 최고의 로펌을 써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계속, 예, 그렇다는 얘기죠. 뭐 지시였다, 윗선의 지시였다, 뭐 구국의 결단이었다. 예,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김미 의원이든 뭐 이석기든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흘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언론사에 이렇게 뿌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뭐 피의 사실 공표도 그렇지만은 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의 CIA나 다른 국가의 정보기구에서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확인하고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소문 뿌리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규명을 해가지고 사실일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그 퍼트린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오시죠 그분이. 이상득 석방. 힘없는 사람은 억울해.
상득이 형이 힘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상득이 형? 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1년 2개월의 수감 기간을 다 마치고 오늘 출소했다. 피해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작년에 이상득 전 의원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사진 때문에 더 유명해진 부산저축 뭐 이런 내용인데 얘기를 했대요. 이상득 전 의원이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다. 아니 전직 대통령의 뭐라 포항대군이라고 할 정도로 제 2인자라는 이름까지 들으면서 그저 방통대군과 함께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 분이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다. 자, 이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각하가 계시죠? 나와주세요. 뭐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저 형님은 억울하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권력이 있을 때는 저를 가발라 했습니다만은 그네는 만은 뒤를 안 봐줬다.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은 힘없는 사람이다. 제가 국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힘이 없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힘이 없다. 요 표현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네 누나보다 힘이 없다는 얘기. 그네 누나보다 힘이 없다. 힘 없는. 이제 뭐 저기 그 권력을 놨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금 얼마나 좀 빵빵하신데 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 욕해요. 예. 아유 죽겠네. 32분이네. 거의 다 돼갔네. 자,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순. 환수까지 2205억 16년 걸렸는데 시효만 연장하다 본격 수사 압박에 가족 간 분담. 진돗개 경매 넘어가고 전재산 29만 원 비아냥도. 근데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두환의 추징금 과연 그 삥쳐놓은 돈이 2205억밖에 안 되느냐. 그게 더 미스터리예요. 그 몇 년을 해먹었는데 거의 뭐 왕처럼 군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징금이 2205억밖에 안 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예. 자 그래서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납하신다고 하는데 뿌듯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본인은 억울해. 그래 우리 일배 알아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낸 건데 내 아들들 내 측근들 아 데려가서 괴롭히고 말이야. 미워잉. 자꾸 이렇게 하면 땅크로 밀어버릴 거야. 골프채로 맞박에 스윙베이비 할 거야. 본인은 이제 가족들 털털 털어가지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내가 돈이 있었으면 머리 심었겠지. 나는 이덕화가 제일 부러워. 나 좀 이제 그만 내버려둬. 오오오오오오. 본인은 땅크로 밀어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 낸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아직도 돈 많으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뭐 내도 추징해도 말이죠. 끝이 없는 화수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땅크 친구분이시죠. 우리 저 태우 아저씨도 좀 연결해봐야겠죠. 나와주세요. 마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저는 전 땅크와 다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먼저 다 내지 않았습니까? 믿어주세요. 저는 이제 조용히 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전 땅끈은 나쁜 놈.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김태우 형원과 연결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한 강한 비핵화 의지 보이기 전에 육자회담 불가. 네.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란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9일 북한이 이미 이행을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한 북한의 의지를 우리가 볼 때까지 육자회담 복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미국의 입장 한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해석 나가겠습니다. As rabbits now shouts Kim Jong-un, 정신 차려 바짝 최로 스캐버맨 핵 포기하고 이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come on baby. 저희는 남한이 더 많은 무기를 사주기를 바랍니다. Yes, come on your ass, Kim Young baby. Shut the Mickey Mouse race, 핵 개발. 아구통 날아가요, my camps, 정신 차려. 평화, race 포기해, 새끼야. 저희는 남한 정부가 많은 주둔 경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t's becomes Kim Jong-un, Doval, it's becomes Yeonpyeongdo, Cheonanam, your gay baby, shake my cams, 주둥이 짝 찢어버려, cams, it becomes, it's just 비행기로 폭격, it's coming, it becomes. 우리는 남한 정부가 많은 무기와 많은 주둔비와 전시작전권을 오래 우리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소파 규정도 오래오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색다른. 자, 미국이 육자회담 안 하는 이유, 뭐 쉽게 나와서 급할 필요가 없죠. 북한 그냥 뭐 놔두고 세장에다 가둬놓고 무기 팔아먹고 이거 한반도의 긴장이 유지가 되는 게 무기 팔아먹는 데는 최고니까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분 1부 해도 2부에선 시청 자견합니다. 자, 벌초 깊이 세태 확산. 도색, 시멘트 묘까지. 와, 요즘 그 시멘트로 덮어놓는 거 정말 볼만하더라. 아니, 조상들을 무슨 공구리를 쳐놨어? 어? 어? 진짜 보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 그래도 그 잔디라도 심어놓으면, 멀리서 보면 그래도 초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회색으로 보이면 이건 무슨 공포영화야. 그래서 회색으로 공구리 친 도색 시멘트 묘에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조상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시멘트 묘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조상님이십니다. 이런 개살구 같은 새끼들, 역적두목 같은, 지금 뭐 이석기니 아로라고 하는데 내 자손 새끼들이 아로다. 이런 역적두목 내란 선동 같은 새끼들이 조상묘 벌초하기 힘들다고 공구리를 쳐놔? 숨도 못 쉬게? 이런 시발 자동차 같은 놈들을 봤나? 이런 6단 기어를 놓고 그냥 짜부를 내가지고 그냥 타이어 펑크를 낸 놈들을, 이런 죽사발 같은 놈이, 이런 산세베레 같은 놈들, 니들 말이오. 너희 그 묘에 간 내가 똥 싸놓을 껴. 뭐 묘를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놔, 이 건설의 민족 같은 놈들아. 멀쩡한 강들 4대강 짓는다고 수백조 갖다가 퍼질러놓고 물 썩게 만들어놓고는 이제 조상묘까지 공구리를 쳐놓냐? 이런 후라자 같은 놈아, 육지를 너희는 아주 그냥 죽을 생각하지 마. 너희는 지옥으로 하이패스요. 알아서. 마누라도 할 말 할게요. 잠깐만. 여보세요. 보고 있냐? 이런 후레심의 두째야, 이런 개산동 18번지야, 도날드 닥쳐야, 너 자손 잘 되나 보다, 뭐? 이 애미묘를 공구리 쳐, 애미가 얼마나 공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는데 묘를 공구리 쳐? 니들 잠잘 때 니 대가리에다가 시멘트를 공구리 쳐본다, 공효진 옆에, 소지섬 옆에 꼭두라, 너희 집구석에 그냥 악귀가 드글드글 할 것이다. 지금 저 집 조상묘에 공구리 쳐가지고 귀신이 많아요. 직원이 필요해요. 뭐야? 손대지 마.
네. 아무튼 뭐 이 벌초 기피 해가지고 그 묘지 조상묘 시멘트 공구리 치신 분들 꼭 공효진과 소지섭을 집에 상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현대차 잠정 합의안 가결, 임금 97,000원 인상 확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성과금 350% 플러스 500만원, 주간 연속 2교대 제도 도입 특별 합의 100회. 노조입니까? 뭡니까? 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비정규직, 정말 힘들게 파견직 이런 분들 신경 안 쓰는 거. 한때는 자기 같은 동료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트로트 가수 불렀습니다. 코운도 씨 나와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운도입니다. 어차피 지들 뱃속 채울 거라면 밥 말아 지랄하지 마라, 공구리 쳐버린다. 이 노래 그거 아닌데? 소름돋 노래가 아닌데?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뭐야 이거? 애드립이 실패네요. 아무튼 현대차 노조, 다른 사람은 많이 부러워하겠죠. 근데 결국은 비정규직이나 알바 파트타임 하신 분들은 열받겠죠. 똑같이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넘치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자, 쌍용차 노조하고 하면 극과 극이 되겠죠. 출근하던 경찰 빈집 터리번과 추격전. 한 절도범이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가다가 잡혔다. 경찰 건물도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마침 출근 중이던 경찰관과 마주치면서 멀미를 잡았다. 나는 참 웃긴 게 말이죠, 참 이게 우연이기도 힘들거든요. 마침 그때 출근 중이었다. 이거 좀 웃기잖아요. 검문도 뿌리치고 달아나는 사람이 마침 앞으로 그저 경찰들을 다른 시간에 출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도 이게 당황한 게 있는데, 많이 당황하니까 진짜 무섭게 생긴 범죄자야. 막 소매치고 도망가. 에이, 다 찢어버리다. 건드림 죽여버려. 그러면 좀 사실 갈등이 생기거든. 난 사복 입었는데. 나 지금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사복 입었는데 잡아야 되나? 그 사복 입은 경찰을.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복을 입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다. 쫓아가야죠. 아씨. 아씨. 아, 사복 입고 나올 거. 아씨. 아씨, 사복. 아니면 이제 되니까 여기 사복 입고 나온 경찰은 좀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떻게 좀 특진을 해볼까? 어떻게 하지? 근데 정복 경찰복 입고 나온 사람들은 쫓아가야 돼. 쫓아가면서 넘어지는 것도 제대로 넘어져야 되고. 이게 좀 상대방이 좀 만만함은 상관이 없는데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 배태지 한 세 번 수신을, 4분의 3 박자로 수신 애들은 아무튼 뭐 장합니다. 잡았으니까요. 도둑을 잡았으니까 장한데, 좀 너무 우연의 일치가 너무 좀 되지 않았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원점 재검토.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법무부는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하기로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죠. 상식적으로 해서 보호관찰 받고 이런 사람들을, 아니 시내 한가운데 저기 도심지 한가운데다가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 학부모들이나 그 저기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땅값이나 집값,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나 집값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겠죠. 이 저 서현역 역세권 정도가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아주 뭐 리드미컬합니다 이게. 여기 저 서현역 근처가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지금 보호관찰소를 걷다가 짓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거기를 지금 저 집을 샀는데.
그게 가장 큰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보호관찰소면 어느 정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성범죄자들도 있고 그런 걱정도 저는 좀 뭐 조카가 있으니까 저도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기 때문에 외곽지구로 가는데 외곽지역도 없잖아요. 성남의 외곽지역이 어디 있어? 예, 대도시인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성남에 사는 보호관찰 하는 사람들은 성남 지역에 이제 자기들도 일하다가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성남 보호관찰소를 뭐 강원도에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저 보호관찰소를 말이죠 섬에다가 줘야 돼요. 섬 무인도 같은 거 아빠 어디가 1박 2일 갈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배 타고 나갈지 몰라요. 이제 범죄 저지르고 이제 보호관찰소나 이런 데 가실 분들은 에, 뭐 저기 뭐 외딴 무인도나 이런 쪽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좋은 거였으면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겠죠. 뭐 좋은 뭐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겠는데 땅값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오류 논란, 사관 논쟁 비화. 최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쟁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교과서의 일부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의 5.16 쿠데타 관련 부분이다. 아니 나는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꾸 무슨 코니온이야 시사 방송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나 보다. 5.16 주도 측의 이른바 혁명 공약이 실려 있는데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마지막 민간 이항 대목이 빠져 있다. 6개 항목을 모두 기술한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가 난다. 사료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료를 다 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사료 인용은 대단히 위험한 서술 방식이다. 사실관계에 오류도 있다. 김구 선생의 방북이 4월 22일, 귀환이 5월 9일로 나와 있지만 모두 틀린 날짜이다. GATT 협정의 연도를 49년으로 표기하는 등의 연도 표기 잘못된 것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일부 사실관계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대목만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잘못은 했지만 비판은 하지 말라. 비판은 받더라도 잘못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면허는 없지만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잠은 잤지만 졸음 운전은 아니다. 애는 가졌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DDR은 했지만 야한 생각은 안 했다. 엄마가 집을 나갔지만 가족은 평온하다. 가정에 불안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교학사가 그 교과서의 그 명문 출판사거든요.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일본 무슨 그런 교과서 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있는데 지금 어디일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도 안 하고 역사관도 후진데 지금 일본 역사관 깔 자격이 되겠습니까? 중국에 뭐 와도 마찬가지고. 아니 자기 나라의 역사 하나 제대로 기술을 못하고 역사 교육도 선택으로 하는 나라가 무슨 뭐 일본은 어떻네 중국은 뭐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네 우리나라 역사도 못 세우고 있는 나라가 미친 거죠. 두 달 방치 숨진 영아 수양 부모 불법 입양 수사. 집안에 2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영아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주경찰서는 숨진 영아의 부모 27살 육군 중사 이모 씨와 32살 여자 양모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혼모의 딸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는 거야. 누구 사정이 있어가지고 데려다 기르고 데려다가 이제 자기 뭐 딸처럼 기르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을 받거나 뭐 아니면 자기들이 뭐 이런 거죠.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양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아이 데려가 키워주실 분 무슨 입양합니까 동물 진짜 이거 뭡니까 이거 미혼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입양 불법으로 입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고양이 7년간 저와 살았던 러시안 블루 암컷
9살 에스파뇨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냥 사람이냐 이 시뻘 냥 넌 니 병신아 냥 뒤져라 냥 냥 과도한 애드립이네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아 두 달 동안 굶겨서 똑같이 방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이 숨진 영아의 수양 부모들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동물 분양하듯이 데려가라고 한 사람이나 똑같이 말이죠. 가둬놓고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방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니들이 사람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지옥불도 못 가 아까운 놈들이여. 이런 개살구 같은 놈들, 너희 같은 놈들은 무덤에 묻고 공구리를 쳐야 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어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자, 이번에는 이정섭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해를 전문가 이정섭입니다. 이런 폐륜 범죄자들에게는 요리를 할 때는 염산 3리터와 황산 10리터, 아황산 7리터, 폭탄 3톤, 그리고 K9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그렇게 조물딱조물딱 해주면 정신 차리고 뼈가루가 됩니다. 이것들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뭐 봐달라고 하겠죠. 그 어린 영화가 배고파서 목말라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거죽을 예전에 저기 PC 그 부모가 PC방에 빠져가지고 게임하러 가가지고 애 방치하다가 그런 경우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 소식입니다. 못 믿을 일본 검역 방사능 적발 단 두 건.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내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일본 수출 검역에서도 이미 검출됐던 경우는 단 두 건뿐이었다.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대책 발표하니까 일본이 과학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검역부터 해야 되겠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수로 1만 2,500여 건. 이 가운데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사례는 131건입니다. 일본 현지의 수출 검역에서 검출된 건수는 단 두 건. 129건은 국내에서만 검출된 거다. 일본의 검역을 전적으로 믿기 힘든 거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라고 이런 다케시마 똥꾸막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후루코 같은 놈들이 이런... 똥구녕에다가 후지산을 쑤셔넣어버라니까 이런 씨. 후쿠시마 앞바다물을 그냥 3박 4일 동안 먹여버라니까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웃긴 게 얼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수입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난리치니까 이제서야 그랬지. 이게 사람입니까? 자 일본의 입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나와주세요. 스미마셍. 조선진 호구 새끼너 스미마셍. 아, 더 많이 처먹였었는데 스미마셍. 헌터니와 한국 국민이너 요드너 세스미너 처먹어도 돼. 우리만 안 먹으면 돼. 헌터니와 일본 어민만 살리면 스거이네. 처먹고 당장에 안 드시니까 축적돼서 피폭될까지 이빠이 처먹고 뒤져. 다 뒤지서 건다니까나 안타깝다네. 어느까나 더 처먹여야 되는데. 아 다른 식품은 많이 처먹어. 허그 데스너 허그 새끼 스카이 김치. 네, 자 일본 후쿠시마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많이 처먹고 말이죠. 피폭해서 뒤질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까지 이걸 수입했다니 문제없다고. 우리나라가 하는 말 뭔 줄 아십니까? 아, 세슘이나 요오드가 그 정도는 허용치다. 이게 이 씨발 넘어갈 수박 같은 새끼들이 미쳤나?
아니 세슘하고 요오드는 축적돼가지고 피폭이 자체가 이게 성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건데 뭐요? 어? 네 자식들 주둥이에다가 세슘 우유를 그냥 한 바가지를 처먹여 벌라니까 이런 십중팔구 같은 새끼들이 어? 이런 새끼들이 꼭 어? 다른 나라 어? 노르웨이나 뭐 저 북극 가가지고 고기 잡아올 거야 이 십중대 버텨간 새끼. 지 자식들 똥구녕에다가 요오도 3톤씩 넣어줘야 이거 정신 차리지. 어? 아유 이런 씨, 확 그냥 후지산을 똥구녕에서 수출해 넣어버리니까 아 시원해 쓰거이. 아유 원숭이 앞잡이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자 단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 또 뚫은 신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한 놈을 잡아가지고요 똥구녕에다가 핸드폰 구형 6,000대를 넣는 겁니다. 한 대. 이 보이스피싱 하는 새끼 똥구녕에다가 핸드폰을 6,000대씩 넣어봐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외국놈, 중국놈이든 외국놈이든 뭐 교포놈이든 누구든 잡아가지고 똥구녕에다가 구형 핸드폰 6,000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터져 뒤지게.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서민들이에요. 이 개살구 같은 새끼. 그 돈으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벼락마저 뒤져라 이 새끼야. 얌체 체납자 80만 명 나라 살림 멍든다. 아니 세금 거둔 뭐예요? 다 헤쳐먹는데. 4대강 한다고 헤쳐먹고 지랄 연병 뭐 영어 뭐 국가 국내 뭐 토플을 국내용으로 만들어 수백억 헤쳐먹고 뒤져라 이 새끼들아. 세금 못 걷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세금 걷어서 개지랄을 떠니까 더 문제야 이 십장생들아. 걷는 돈이나 제대로 써. 이씨. 한은 한국은행 가계비 증가 기준금리 인하 뭐 탓 아니야. 가계비 늘죠. 정부에서 월세 전세 대책으로 빚내서 집사라는데. STX 회장 퇴진 셀러리맨 신화가 쓰러진다. 아니 뭐 STX 잘 나갈 때 뭐 계열사 졸라게 늘리고 하더니 뭐 e스포츠 팀 만들고 말이죠. 잘 나갈 때 너무 나댔어요. 웅진도 마찬가지고. 웃음 잃은 재래시장 선방하는 백화점 불질러. 깡통 전세 피해 전세금 0.2%로 막는다. 아 정말 그 전세금 떼어먹는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입을 한강다리까지 찢어버려야죠. 서울 집값 뉴욕 런던보다 비싸 불질러. 귀 속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나요? 기밥파. 새 도로명 주소 아직도 헷갈려요. 그럼 새 도로명으로 의무적으로 바꾸든가. 아 지들이 같이 쓰라며. 씨발러 먹을 수박 같은 놈들이 도로명 주소로 야 확 바꿔가지고 그거 도로명 주소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불편 겪더라도. 어? 근데 지들이 같이 쓰게 해가지고는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개수작 떨고 자빠졌어 불질러. 스마트폰에 회의 종이 없는 직장 현주소는 다 해킹당해가지고 망해라 인병을 놈들아. 야 솔직히 말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꺼져 있는데 도착하고 다 찍는다는데 뭐야 몰카 찍는다는데 그걸로 회의했다가 다 나가려면 어떡하려고. 보안부터 신경 써야지. 참을 수 없는 유혹 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난 맛없더라. 늦더위 속 겨울 장마 없을 듯 이유는 꺼져. 아이폰 공짜 스마트폰 공급보도 부인 불질러. 건강해적 탄수화물 중독 돈 없다 인병을 놈아. 돈도 없어하고 탄수화물 못 먹겠는데 지랄 연병 중독 같은 소리고 자빠졌네 개살구 같은 놈이. 인천 LA 항공권 정해진 날 타면 133만원 저렴. 갈 돈이 없다 이 장구벌레 같은 놈들아.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뭐 외국 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지랄 연병 외국 같은 소리고 자빠졌어. 자 뉴스 가게 오늘 1시간 다 했네요 이 인병을. 뭐 쉬엄쉬엄 45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석기 사태 많이 걱정하셨죠? 당황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간첩이 있든 없든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내란 선동 내란 뭐 내란 음모 내란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기 뭐야 증거 자료는 언제 내놓을 겁니까? 내란에서 또 바꾼다면서요? 아, 국민이 병신 같습니까? 갑을 병신 같아요? 아니 깔 거면 까든가. 안 깔 거면 다 수사하고 나서 나중에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까든가. 깔 때 까더라도 지금은 까지 마세요. 제발 좀
아이 깔라면 제대로 그냥 녹취 파일 까든가. 이건 뭐 인병을 무슨 지랄 연병 뭐 이석기가 뭐 여장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네. 어? 뭐 이석기가 석기 시대 인물이네. 어? 이석기와 이승기는 관련이 없네. 지랄 연병 개수작 써질러도 까질러 대고 뭐 수사장국에서 흘렸네. 지랄 연병 오줌을 흘렸네. 지랄 고자 빠졌어. 아, 적당히 합시다. 까투리 까투리 사자TV 유신쇼 뉴스까기 1부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 시청자 의견 전화 032-323-554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무등산을 지나 나도 군성산 닭도머니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둥머리 매방울이 벌렁 휘어 휘어 까투리 사냥을 이 프로그램은 유신쇼 팟콘TV로 본다. 스마트폰으로 볼 땐 팟콘TV 화질이 쩔어요. 와 맛있다. 유신은 어디서 사 먹지? 유신의 쇼핑 습관 유핑. 이제 사자TV 오픈마켓 유핑을 기억하세요. 아 나도 BJ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BJ가 될 수 있지? 야 이놈아 이번 주부터 유신의 BJ 스쿨이 있잖아. 와 나도 BJ 되는 거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유신의 BJ 스쿨 모두 무료.